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영원한 지옥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안에 나타난 많은 선생들이 모두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저마다 내 말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또저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높이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초점이 예수님이고 그 가르침의 결론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다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개인을 은근슬쩍 높이며 끌고 가는 가르침은 모두 사이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과 신앙의 관심이 2000년 전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옳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참성도의 복은 가장 먼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천국의 영생의 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권력을 얻는 복을 먼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복에 비하면 비교하여 갖다 댈 급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눈 감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짧은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 많은 그 작은 복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복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무속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그저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세상 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로 영원히 죽게 되어 천국문이 닫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샤마니즘처럼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로 영원히 잘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할 수 없는 진리에 거하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가르쳤던 그 복음 안에 거하는 믿음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지 기독교의 교리로 그냥 기념할 만한 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말하면 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 해결과 축복을 들고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에 대한 관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육신과 세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관심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시는 분이 되는 것에만 크게 관심이 가고 아멘 소리도 크게 나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대소가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일단 이 순위로 밀려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타락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단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정도로 여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단 세상살이를 편하게 만드는 돈, 명예, 건강, 권세 같은 것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돈, 명예, 건강, 권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란 욕처럼 부유한 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식 노름과 이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신지가 견고한 자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우리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과 체험 형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수준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풍부와 빈곤, 즉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극단적인 체험을 가운데서도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중심을 두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말세에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알곡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돈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명예가 무너지고 힘이 사라지게 되면 낭망이 찾아와 무너지고 낙심과 불신앙과 불평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첫째, 처음부터 사도들에게서 들은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할때 처음은 헬라오로 아르케인데 근본 본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말씀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요한일 2, 3서의 처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란 구약의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결국 세 계명과 옛 계명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결국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서 1장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첫째는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 주시겠다는 언약을 말합니다. 둘째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죄인이 의인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장차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들은 근원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처음들은 기본적인 복음을 무너뜨리는 미혹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주신 기본적인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바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어두움의 역사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바른 복음에서 변질된 교회와 교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게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온갖 미혹의 말에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으면 안 된다.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었으니 믿음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된다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니 동성애도 허락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그럴 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뭉개버리는 일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세상 풍조와 문화에 맞추려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 자체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여론과 사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결론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그 후유증이 아직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교인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을 사람이 하겠다고 덤빈 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 그것을 확실하게 제시하며 유혹했던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을 갖는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놓고 인간이 재해석하여 재정의 하는 행위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정의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죄에 떨어져 죽게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파멸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지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영안이 완전히 다친 상태인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진리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떠난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거하여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 주가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수많은 거짓으로 미혹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거짓에 관한한 전문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진리를 분별하는 두 가지 척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왜곡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인 내적 증언을 거부합니다. 본문 27절에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에 빠진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깨달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항상 성령의 가르침과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매순간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 거짓으로 회방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에 대적하여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마귀는 우주가 저절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로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만물이 우연히 목적 없이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진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또한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말에 이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여섯째 날에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는 것이 애매하고 복잡합니다. 독일에서는 네 가지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켜 곧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성별을 예순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별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오직 두 가지 성별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남녀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생물학적인 사람의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X와 이염 색채를 가진 남성과 XX염 색채를 가진 여성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른 성별이 존재하려면 생물학적 특징도 다양해야 하는데 그런 다양성이 있는 생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지도 않는 생물학적 특징을 억지로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사람이 헛된 사실에 속지 않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하라는 말씀이 모두 여섯 번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24절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27절 전반절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했는데,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절에서는 주 안에 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27절에서는 그래야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말씀과 성령과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어야 생명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는 칭찬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뵐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근본적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진리와 선과 의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엉터리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달려가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근본과 진리와 생명과 의와 사랑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 드립시다. 기도 드립시다. 찬송합시다. 봉사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늘 구하여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곡되고 혼돈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